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혹은 주여.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한 대로 유다의 마지막 네 명의 왕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그 네 명의 왕들이 차례로 바톤을 이어가면서 유다를 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성, 시온성, 하나님의 발등상, 찬양받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멸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에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네 명의 왕들은 신앙적으로는 므낫세의 불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일이관지 하나의 이치로서 만물을 꿰뚫는 우리 서양 언어에서는 붉은 줄, 로테파덴이라고 얘기하죠.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일관되게 꿰뚫는 하나의 연속선, 그런 거죠. 그게 일이관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뚫는, 그게 므낫세에게는 불행하게도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일관되게 반역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반역하는 그 불신앙의 속성이 모든 것들을 꿰뚫는 거예요. 왕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자인데 그가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총체적으로 서지가 못하는 거죠. 공무원이 청백리로 포청청 같은 사람이 서야 되는데 공무원이 부패했어요. 그에게는 붙들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직사회는 무너지는 거고 그 사회의 기관망은 하나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공적인 모든 제도와 시설들은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관지 모든 것들을 꿰뚫는 하나의 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세상 탓을 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꿰뚫는 붉은 선이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려놓고 세상 탓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여호아스는,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기는, 그리고 시드기야는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가 센 것 같아서 바벨론에 적용을 끊고 이집트에다 적용을 바치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니들이 나를 무시해?
기다려왔던 거죠. 예, 그런 구실 하나만 생기면 대군을 일으킬 기회를 국내적으로 잡고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명분을 쌓는 거예요. 예, 이집트와 짜고 자기를 배신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벌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유다를 우리가 해방시켜주겠다. 예, 세계사 공부하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해방군이 되어 점령군이 되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열왕기서의 그 기자는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 이리관지의 그들의 핵심은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예, 그들 안에 지켜야 될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불신앙은 세상에 모든 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는 모든 악들이 지배했던 거죠. 공자는 이리관지에 모든 만물을 꿰뚫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예. 충서라고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이 자기의 주체성을 세우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인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륜. 그것이 이리관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인륜이라는 것은 오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인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만을 다룰 뿐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세우지 못해서 결국은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을 끝없이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을 선교했던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 중국의 오랜 심오한 바로 그 인륜 사상, 이 공맹의 도를 공부해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인데 그러나 진정한 우선순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오륜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꿰뚫는 또 하나의 이리관지, 또 하나의 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윌리엄 마틴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정유량, 미국 선교사인데 가서 유교를 공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예, 그 공맹의 도를 공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면서 변증론을 씁니다. 1854년에 제가 써왔어요. 예, 천도 소원. Essences of Christianity, 영어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진수라는, 예, 옛날에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 이름이 진수였는데 기독교의 진수라는, 예, 책에서 천도 소원, 하늘의 도를 거슬러 올라가 도를 찾는다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예, 중국인을 위한 기독교 변증론이에요. 미어 크리스천티, 순전한 기독교의 중국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윌리엄 마틴이라는, 저는 복음을 해명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눈이 반짝반짝 돼요. 근데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우리 말이 안 되는데 중국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그 공자의 이리관지의 그 핵심 가치가 인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륜, 이거 유교의 윤리는 좋은 것이긴 한데 인간관계만을 규정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모아지지가 않고 계속 갈등만 생기고 인륜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것을 꿰뚫는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 기독교의 황금줄,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경천의 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경천의 사상, 경천의 줄로 이 인륜의 모든 보배들을 꿰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목걸이가 될 수 있다. 이야, 멋있는 얘기예요. 멋있는 얘기예요. 역시 미국이 훌륭한 건지... 복음이 훌륭한 거죠. 미국이 훌륭한 게 아니라. 예,
이브 윌리엄 마틴은요 트럼프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므낫세. 예. 유다의 왕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경천의 사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강대국의 눈치만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밀림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이빨이 날카로운 놈, 그리고 모가지가 두꺼운 놈, 그리고 턱이 단단한 놈, 그리고 발톱이 크고 강한 놈, 그 놈이 왕이죠. 근데 사슴이 그 모가지가 두껍고 입이 크고 이빨이 강력하고 발톱이 큰 애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슴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기 어려워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러시아나 미국을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나요? 아,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이 컴퓨터 가게를 조그만 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건 진실하고 너무 열심히 일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여러분이 조그만 가구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케아를 이길 수 있냐고? 없지. 뭐하러 이겨요? 왜 이케아를? 네? 그러다가 부서지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이 바벨론의 제국이 이게 우는 사자처럼 막 휩쓸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교회당이 태풍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당은 태풍하고 싸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교회당을 무너뜨린다고 그럼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교회당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무너지면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은 무너져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뿐이죠.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가니까 에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배까지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데, 그런데 예배당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니까, 내 분명한 로케이션이 있는 곳이니까. 예? 집이 왜 중요해요? 예, 너와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울고 웃고 밥을 먹고 꿈을 꾸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로케이션이니까 중요하죠. 그렇다고 그 집이 전부냐? 아니죠. 예, 그 집을 팔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팔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지만 가족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죠. 그 집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닌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의 사랑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죠. 므낫세는 그 중요한 것들을 몰랐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그거 중요한 거 몰랐어요.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아수르에게 위협당하는 것만 생각했지. 위협은 당한다고요. 아니, 사자가 덤비는데 사슴이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예? 그리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겠죠. 사슴이 사자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이나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리관지의 신앙, 바로 경천의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릴 이유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왜 바벨론이 일어나게 하고 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느냐고요? 아, 바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사업장은 왜 어렵느냐고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질 수 있지요. 예. 세상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에 이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잃어버린 것이 그게 뭐냐면 언약의 수호자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천의 신앙,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예루살렘과 유다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었어요. 즉 그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떼기가 아니고 그곳은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이란 뭐냐? 약속의 사람이 밟고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안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땅이지. 그냥 땅이지.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스가 왜 스위스라고요? 스위스 사람이 사니까 스위스인 거죠. 예? 저 밑에 가서 산 많은 지역을 스위스라고 하잖아요. 예. 알프스는 왜 알프스라고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살기 때문에 알프스라고. 그죠? 그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어디로 왔다고요? 프랑크푸르트로 왔다고. 근데 여기 와서 못 살겠고 그냥 몽유병을 자꾸 꾸고 자꾸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알프스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프랑크푸르트를 알았다니까요. 예. 프랑크푸르트에 오면은 그러면 알프스의 소녀도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이디가 없는 알프스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산이야. 그냥 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예, 빼앗긴 들에 봄은 오는가? 그렇죠. 봄이 와도 봄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과 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망한 것 자체가 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했어요. 여러분 가게하고 안 겹치는 가게가 뭐가 있을까요? 선물 가게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네. 우리 교회 세탁소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세탁소. 오케이. 세탁소를 했는데 잘 안 됐어. 뭐 경기도 타고 막 뭣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세탁소가 제일 열심히 해요. 이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세탁소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세탁소인데요. 해가지고 안 돼갖고 망했어요. 근데 그거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했어도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조그만 가게를 열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냐면 옆에 롯데마트 들어오고 그 옆에 이마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양쪽에 두 개 쌍으로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가게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사업이나 아이템을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지. 당신은 이 사업 100개 합한 것보다 더 귀해요. 더 위대해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하이디를 보고 알프스를 축복하지 알프스를 보고 하이디를 좀 헷갈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휴가보다 귀합니다. 휴가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고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휴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보다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구멍가게야. 근데 바벨론은 이마트야.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야, 구멍가게 비켜. 그러면 아,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 거야. 예? 떠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 꼭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다가 전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랬어요. 매국노예요? 예레미야가? 예? 이완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괜한 국수주의자들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제국의 패권은 계속 넘어가고 제국의 주인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사는 것은 한국인의 권익과 위상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그러지만 우리끼리 외로움을 달래고 우리끼리 관혼상제하고 우리끼리 서로 뭔가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모델하우스 구속사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지금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이 멸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로 올 적에 뭐가 안 돼서 오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못 살 때는 해외 나온 사람들은 뭔가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서로를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사고치고 왔을까, 저분은? 예?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는데 그 비밀이 뭔 줄 알아, 당신?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집은 주말 부부로 산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들을, 그런 피해의식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흩어진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왜 떠났는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왜 부모의 집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따라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와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냥 흐르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그게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은 나그네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느냐고요. 예루살렘은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 뺏어서 하나님의 성으로 봉헌한 곳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처럼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식하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류하고 양을 한 마리 보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삼으신다 그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예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자리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상징적인 아들이 자신을 진짜로 드리셨습니다.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떠돌다가 돈 벌러 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구주를 만나고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곳,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 곳, 그것이 교회요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세상 역사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결정적인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가 이조 마렵이었든지 아니면 식민지 초기였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겐 중요하죠. 나라가 뺏기고 무너지는데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내가 살던 집이 빚져가지고 집달리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반지하러 가는데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슴이 사자에게 쫓긴다고 사슴이 어디 가서 목매는 거 보셨어요? 예? 이 사슴의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이거 오늘 끝장내. 사자에게 쫓기고 정말 못 살겠어, 나는. 아니죠. 예. 사슴은 다음 날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 말엽,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은 더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창씨개명을 하고 우리는 빼앗긴 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각성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 관지에 그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예루살렘도 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든지 타이타닉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서양을 건넜다는 게 중요할 뿐이죠. 제가 논문을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썼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그때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였는지 누구였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없었다면 아래 한글로 썼을 거고요. 그것도 나오기 전이라면 워드 프로세서로 썼거나 타자기로 썼거나 아니면 볼펜이나 아니면 연필로 썼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입니다. 세상에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조직이 큰 사람이, 문화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력을 가져요. 우리는 그 밑에서 이렇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나는 영어를 20년 해도 왜 잘 안 될까? 예.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독일에 산 지 몇십 년인데 왜 독일어가 잘 안 될까? 늦게 왔으니까 그런 거죠. 예. 나는 왜 문화적으로 우월하지 못할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난 순서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과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이지만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때 이미 예루살렘은 한번 침략을 당했고 그때 많은 사람이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 복음 임시정부, 하나님의 임시정부가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 임시정부, 이걸 또 누가 또 뭐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윤리가 무너지잖아요. 뭐 성전체성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그 테라비브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그곳에 있는 곳만이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곳만이 거룩한 곳, 성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유는, 멸망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까지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입어서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빗줄기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들의 안전한 곳에 갇혀있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떠날 거예요. 뭐 철회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전을 떠날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가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날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으로 그 원심력적인 빗살의 삶으로 너희들을 펼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은혜 받았던 곳, 마치 병아리를 내어놓는 그 알의 껍질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 껍질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깨어지고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우리 가족들이 잘해가지고 함께 행복하게 노후 보장되고 잘 살고, 여러분 이것은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그 집을 꼭꼭 싸고 내 것으로 울타리를 꼭꼭 싸놓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죽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시작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죠. 예? 내 육신, 그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집이니까, 내 영혼의 집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육체가 무너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으로 우리는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 장막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육신의 몸을 거기에다 담고 살아가는 소중한 집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예루살렘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 온전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들의 집 때문에 울고 웃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천의 사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리관제 사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책임도 없고 무책임하게 예배당만 들락거리면서 아무 무책임 없이 살아가는 인륜도 저버린 사람들이 당연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도덕성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만들고 그 대신에 우리는 세상에게 핑계나 대고 코로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저에게 카드를 보내가지고, 목사님은 코로나도 겁내지 않고 매번 예배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고 말도 잘하지. 뭐 한때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이상이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 이상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